먼저 화이트 해보고 보죠. 런전아 스트리커즈 팀을 건드리 스트리커즈와 만났다. 스트리커즈 5차리그 이런 4강전 경기가 벌어진 이곳은 부산 구경대 앞 대형 캠퍼 특별 무대가 되겠습니다. 자, 1부에서 강민 선수와 이명 선수 경기를 펼쳤고 이제 2부에서는 오늘 두 번째 경기 박성준 선수와 홍준호 선수가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하나는 부산에 계신 많은 게임 팬 여러분들 노란색 풍선을 들고 지금 홍준호 선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앞선 경기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죠. 1경기에서 강민 선수와 이묘한 선수가 경기를 펼쳐서 1세트 R포인트에서 이묘한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2세트, 3세트 강민 선수가 레이더스하드2와 루나더 파이널에서 내리 이묘한 선수를 누르면서 강민 선수는 2라운드 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또 한 명의 2라운드 결승전 진출자 과연 박성준 선수가 돼서 박성준 선수가 1라운드에 이어서 두 번 연속 결승전에 진출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홍진호 선수가 그 자리를 차고 들어가게 될 것인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경기 들어가기 앞서서 또한 아마추어 게임 팬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려있는 스니커즈 올스타리그 아마추어 대회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조 경기가 펼쳐집니다. C조 내일 바로 내일 C조 예선 접수가 마감이 되고 다음 일요일이 되겠죠. 6월 12일 C조 예선전 경기가 소중게임머전의 엔드게임 오픈 스튜디오 근처에 있는 PC방에서 경기가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256강 토너먼트로 최종 2명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6월 12일이 되면은 A조와 B조의 4명의 선수에 이어서 이제 또한 2명의 선수가 추가 6명 선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조가 접수가 끝나고 D조 예선 통과자가 2명이 결정돼서 8명이 구성될 경우에 스니커즈 올스타리그 아마추어 대회 이 본선 경기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기를 펼칠 두 선수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홍준호 선수, 박성준 선수, 박성준 선수, 홍준호 선수가 무대에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팬 여러분들이 이곳 부산 구경대학교를 가득 메워주고 계십니다. 아, 좋죠, 그 박성준! 예, 박성준 선수, 예, 홍준호 선수를 맞상대를 해서 러시아에서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대정상 8승 8패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결승에 한번 올랐던 선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결승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플레이오프에서 자리가 한 자리가 또 남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죠. 그 자리를 놓고 또 다른 선수들이 싸우게 됩니다. 그렇죠. 자, 박성준 선수 대정상 8승 8패 50.09%의 승률을 보이고 있어. 박성준. 자, 박성준 선수의 별명인가요? 머리를 짧게 잘라서 애기 같습니다. 애기님 사랑해요 라는 박성준 선수를 응원하는 팬 여러분입니다. 줄라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줄라이가 다가오죠. 박성준 선수가 그리고 폭풍적 홍준호 홍준호 선수 저그와 함께해온 저그의 역사죠. 예. 하지만 자신이 이뤄내지 못한 정규리그 우승을 이뤄낸 예. 박성준 선수에게 뭔가 좀 맥힌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얼마 그렇습니다. 전에 한번 예, 갚아주긴 했습니다만 그걸로는 모자라죠. 계속해서 도전해오는 박성준을 상대로 홍진호만한 예, 홍진호만큼 좋은 경기를 펼쳐줄 저그 또한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홍진호 선수 대정상 27승 18차 67.0%의 승률을 보이고 있는 폭풍적 홍진호 선수가 오늘 두 번째 경기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승리를 꿈꾸는 진호님의 러터 초콜라, 예, 많이 보는 그 닉네임 같죠, 초콜라님. 예, 홍진호 선수를 응원하는 팬이 되겠습니다. 자, 노란색 풍선과 그리고 반대편 더 깊게 앉아있는 박성준 선수를 응원하는 팬 여러분들. 예, 역시 부산에 계신 팬 여러분들은 참 이 많은 대회가 부산에서 열려서 그런지 네. 카메라에 익숙하십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공격적인 플레이들을 많이 하세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서울 지역에 계신 팬 여러분들은 좀 수줍어하는데 부산에 네. 계신 팬 여러분들은 공격적인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Hello, Yellow. 예,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내셨네요, 초콜라님. 네. 자, 이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을 비롯해 좀 분석을 해 주시죠. 과거사를. 예. 박성준 선수, 홍준호 선수의 상대 전적은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2대3으로 홍준호 선수가 한 경기 정도 앞서고 있는데 네. 예, 그래도 홍준호 선수가 박성준 선수를 좀 확실히 앞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최근에 붙었던 두 경기를 이겨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다른 방송사 스타리그에서 박성준 선수를 만나서 넥켄과 비프로스트 3에서 홍준호 선수가 이긴 그런 모습이 있죠. 예, 그런데 그 날짜를 보면은 네. 해를 넘겼죠? 그렇죠. 2004년 10월에 있었던 그런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 아직까지는 그 이후로 교전이 없는 상태고 예. 또 어떻게 변했는지 그 커다란 변수 지금 떠오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스토브 리그 기간이 아니었습니까? 네. 이 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 전력들이 많이 변화를 보였었거든요. 네.
예. 박성준 선수와 홍진호 선수의 최근 대저그전 성적은 좀 상반된 모습을 보입니다. 예. 박성준 선수 같은 경우는 6연승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박태민 선수에게 1패를 한 것 외에는 성적이 전체적으로 아주 좋다고 할 수 있겠는데 예. 홍진호 선수는 저그 상대로 4연승을 하다가 지금 4연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홍진호 선수가 최근 전적은 조금 안 좋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예, 그것은 뭐 관록으로 극복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지난 1라운드 경기 때 홍진호 선수는 3위를 차지했고 네. 박성준 선수는 2위를 차지하면서 일찌감치 뭐 준플레이오프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지었거든요. 홍진호 선수의 경기 여부에 따라서 또한 이 나머지 자리들이 어떻게 채워지느냐가 결정이 네.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홍진호 선수의 경기를 이제 다른 선수로 눈여겨보고 있어야 생각됩니다. 박성준 선수와 홍진호 선수가 차례차례 화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자, 3전 2선 승제 경기의 첫 번째 전장입니다. 러시아워입니다. 네, 러시아워에서는 비교적 이제 본진 안에다가 스위드 체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투트 트리를 올리는 그런 플레이들을 참 많이 했는데 최근의 양상을 보면 안마당도 과감하게 가져가면서 네. 수비적인 플레이를 하다가 스커지 소수 그리고 미탈리스 소수로 상대방의 공중명력과 오버로드를 잡아먹고 그 다음에 안마당 자원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세 미탈리스로 경기를 끝내버리는 그런 양상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워는 참 빌드 싸움이 특히나 좀 강한 그런 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러시아워 오늘 앞선 1경기에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러시아워가 되겠습니다. 자, 이 다시 한번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1라운드에 8명의 선수가 토너먼트 경기를 펼쳐서 1위는 이윤열 선수, 2위는 박성준 선수, 3위는 홍진호 선수가 차지했고 지금 현재 2라운드에서는 강민 선수가 적어도 2위를 확보한 상태. 네. 그리고 박성준 선수 혹은 홍진호 선수가 이제 2위를 적어도 확보하는 상태가 될 텐데 총 4명이 이제 나머지 통합 포스트 시즌을 하지 않습니까? 네. 4위와 3위가 경기를 펼치고 여기서 이긴 선수가 2위와 경기를 펼치고 통합 1위와 또 다시 경기를 펼치게 되고 예, 이렇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자리는 3, 4위전과 그리고 오늘 마지막 경기인 박성준 선수와 홍진호 선수와의 경기의 양상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예, 이번 경기를 박성준 선수가 오늘 경기를 예. 예, 홍진호전에서 박성준 선수가 승리로 장식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박성준 선수가 최종적으로 1위 자리를 꿰찰 가능성이 높죠. 아, 통합 예. 성적을 따져봤을 때?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윤열 선수가 1라운드 우승자인데 그렇죠. 1라운드 우승자인 이윤열 선수가 2라운드에서는 8강에서 바로 탈락을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예, 박성준 선수가 뭐 결승에서 어떤 성적을 보일지는 만약 오늘 이긴다고 하더라도 의문이긴 네. 합니다만 평균 성적을 놓고 봤을 때는 박성준 선수가 1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준 선수가 오늘 이기면은 상당히 편하게 앞으로 남은 일정을 그렇죠. 예.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박성준 선수, 홍진호 선수, 홍진호 대 박성준의 1세트 시작합니다. 초코바의 원조 사이사이 배고프잖아 언제나 스니커즈 최고별들이 스니커즈가 만났습니다. 올스타리그 이제 2라운드 4강전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박성준 그리고 홍진호 자, 두 선수 남은 여정이 험해질 수 있고 더욱더 편하게 경기를 펼칠 수 있습니다. 두 선수 1세트 마치 아웁니다. 세트 시작이 됐습니다. 보라색은 바로 박성준 선수의 칼라입니다. 박성준 선수는 11시를 가졌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연두색으로 초록색이 갔고 연두색으로 홍진호 선수가 경기를 하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홍진호 선수는 7시입니다. 박성준 선수 11시, 홍진호 7시, 러시아워. 일단 오버로드가 날아가는 방향을 봤을 때는 홍진호 선수가 좋네요. 위로? 예. 위로 올라갑니다. 홍진호 선수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예. 저그 대 저그 전 오버로드가 상대 진영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 정말 크다. 네. 이후에 네. 어떤 플레이를 선택하든 간에 자신감도 생기고 네. 좋은 플레이 하기도 좋고 네. 쉽고 그렇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한 네. 근거는 역시나 홍진호 선수가 오버로드 정찰로
처음에 상대방의 본진을 발견했을 때 승률이 높기 때문이겠죠. 네. 조용근 선수와 프로리그에서는 이 홍진호 선수가 그냥 구두론에서 스포닝풀 짓고, 예, 그리고 저그닝 달려놓으면서 트위네터리를, 예, 만드는 그런 빌드를 활용을 했거든요. 예. 예, 역시나, 예, 그것과 유사한 빌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그때는 게스가 없었는데 지금 홍진호 선수도 게스를 짓고 있고, 네. 예, 그런 면에서는, 박성준 선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홍진호 선수 게스 트릭이네요. 네, 게스 트릭입니다. 홍진호 선수는 익스트랙터리고 박성준 선수는 게스를 가지 않습니다. 홍진호 선수가 발견하고 더군다나 익스트랙터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이렇다면은 박성준 선수가 좀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죠. 스피드업이 되는 시기가 홍진호 선수에 비해서 많이 빠를 테니까 말이죠. 네. 그래서 홍진호 선수 조심해야 됩니다. 네, 순간 뭐 저그닝 간의 제지 상태를 파악하지 못한다거나 하면, 네, 네, 상대방에게 저그닝을 잡아먹히고, 예, 네, 순간적으로 경기에 대한 승기를 내줄 수도 있거든요. 자, 박성준 선수 익스트랙터, 홍진호 선수 익스트랙터 없습니다. 그런데 홍진호 선수의 오버로드가, 네, 박성준 선수의 진영조로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저글링 나온 상태 홍진호 선수 드론 나갑니다. 나갑니다. 게스를 역시 이제 늦게 캐는 것은, 예, 해처리 쪽에다가 자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얘기였는데, 네, 그 해처리는, 예, 또 앞마당이네요. 근데 여기 지금 나가는 내려오는 박성준 선수의 저글링에, 자신의 저글링이 전부 다 잡아먹힌다면 앞마당도, 예, 무용지물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최대한 잘 싸워야겠죠. 예, 근데 홍진호 선수가 좀 더 먼저 때렸고, 박성준 선수가, 예, 정말 잘못 싸운 거죠. 그렇죠. 예. 박성준 선수의 저글링은 두 개가 공격하는데 홍진호 선수는 네 개가 감싸 안아서, 예, 네, 박성준 선수의 저글링이 확실히 손해를 많이 봤죠. 자, 박성준 선수 본진 뒤에 홍진호 선수 앞마당. 자,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거, 예, 박성준 선수의 스피드업된, 예, 스피드업이 되는 타이밍입니다. 저글링, 네, 스피드업이 완료되는 타이밍. 자, 게스 캐치하고 있죠. 박성준 선수 홍진호 선수 저글링 길목에 내기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선수 홍진호 선수 1세트. 자, 그러면서 레어를 가고 있는 박성준, 네, 홍진호 선수 저글링 전진대 지킵니다. 이 속도를 막아놓고 있는 박성준. 박성준 선수, 예, 그렇죠. 박성준 선수 공격적으로 플레이했다가는 안마당 가져가는 상대를, 예, 제압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건가요? 좀 여유를 가지면서 들어갑니다. 저글링을 어느 정도 쓰다가 그냥 입구 쪽에다가 홀드 시켜놓을 저글링 한 6개 정도만 생산을 했는데 홍진호 선수가 뚫어버렸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예, 플레이로 저번에 진짜 타임 많이 나요. 스피드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 박성준 선수 들어 잡히게 되면 저번부터 데미지 드리는 건데 박성준 선수 두 마리나 잡혔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직까지도 드론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체크 저글링 스톱을 안 눌러줬군요. 예. 예. 박성준 선수가, 예, 저글링을 확실히 저글링 둘이, 예, 돌아가네. 야, 이런 운영 뭐 알아챈다고 하더라도 드론은 이미 한 개 이상은 잡힌 뒤겠죠. 자, 드론이 묵습니다. 작업 대신 방해로 맞죠. 작업할 시장을 맞습니다. 야, 잡히고요. 예, 홍진호 선수의, 예, 공격적인 운영이, 예, 본진 난입으로, 예, 성공을 거뒀고 이 박성준 선수가 테크가 레어가 좀, 예, 확실히 이 홍진호 선수보다 빠르긴 했습니다만 스파이어는 지금 짓고 있죠. 스파이어 짓는 타이밍은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네, 스파이어 올라갑니다. 네, 스파이어 지어지는 타이밍이 비슷한데 한쪽은 앞마당 지역에 해처리가 펴져 있고, 예? 네, 한쪽은 본진 트윈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네, 본진 트윈인 상대가 좀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수는 있으나 시간이 지나는 지날수록 힘을 받는 쪽은 아무래도 앞마당 지역에 해처리가 펴져 있는, 네, 홍진호 선수 쪽이거든요. 물론 큰 데미지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드론 잡히고 드론 뭉쳤고 박성준 선수 큰 데미지죠. 예. 드론이, 네, 합쳐서 한 뭐 눈에 보이는 것만 세 마리 정도 잡혔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뭉치고 이러느라고 역시, 예, 자원적인 타격이 있죠.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 홍진호 선수는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홍진호 선수는 드론을 잡히지 않았고 뭉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성준 선수는 드론을 잡혔고 뭉친 데다가 홍진호 선수는 앞마당까지 있어요. 테크트리도 별로 차이 안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박성준 선수의 본진 안에서 있었던 그 일련의 사태는 굉장히, 예, 큰 데미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위협적인 것이죠. 네. 자, 잠시 후 두 선수 이제 모두 스파이어가 완성이 될 테고요. 그런 다음에 움직임을 지켜보도록 하죠. 아직까지 수비적인 모습의 박성준 선수. 박성준 뮤탄트 생산
홈런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홍진호 선수는 지금 저글링 스쿼지를 쓰면서 네. 네, 앞마당 활성화 타이밍을 조금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뮤탈리스트 양에서 좀 앞서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자, 앞마당 쪽에 크립 콜로니를 지어 놓는 네. 홍진호 선수입니다. 상대방의 뮤탈리스트라든가 오버로드 숫자들 좀 줄여놓고 그 다음에 앞마당 쪽에서 캡켓 스피를 예, 시작을 하면서 예. 뮤탈리스트를 집중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좀 드는데 예, 박성준 선수는 역시 이제 뮤탈리스트예요. 먼저 나옵니다. 홍진호 선수는 스커지 예. 자, 일단 오버로드를 잡아주고 있는 박성준 선수 일단 오버로드만 잡고 빠져나갑니다. 네. 홍진호 선수의 스커지를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맞습니다. 이런 상태는 조금 더 극단적인 스타일을 띄고 있는 예, 스커지 위주의 공중 경력을 가지고 있는 홍진호 선수가 조금 더 예, 공중권에서 우위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박성준 선수 같은 경우는 예, 홍진호 선수가 앞마당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예, 뭐 이런 식으로 앞마당을 따라가면서 결국 이제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홍진호 선수는 앞마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상대방의 공중률이 줄여주고 자신은 그동안에 앞마당에서 최찬 자원으로 뮤탈리스트 찍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스커지로 상황 파악하고 있는 홍진호. 네. 지금 보시는 스커지는 홍진호 선수의 스커지입니다. 초록색, 연두색. 홍진호 선수는 자원에서 많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네. 여유를 가지면 내가 이길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예 박성준 선수 뮤탈리스트 공격을 받습니다. 뮤탈리스트 제일 남았나요? 네, 예, 색이 잡혔고요 또. 네? 예, 그 정도 잡혔다라는 거. 지금 가뜩이나 자원 차이도 나는데 스커지 두 마리로 뮤탈리스트 하나 잡으면은 예, 스커지 쓴 쪽이 미네랄 75, 게스 25 이룰 건가 아니겠습니까? 아, 이것도 지금 자, 예. 예, 나오는 뮤탈리스트를 쫓아가는 발음도 좀 늦었어요. 자, 그럼 공지로 선수는 뮤탈리스트 줄어들 줄 압니다. 이렇게 또 차이가 벌어질 만한 예, 전투결과 자꾸 나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 홍진호 선수는 어쨌든 스커지 테러로 박성준 선수의 뮤탈리스트 두세 개 정도를 줄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앞마당 쪽에서 지금 가스를 예, 채취하면서 뮤탈리스트를 늘려가고 있는데다가 그렇죠. 스커지에 의한 박성준 선수의 스커지에 의한 테러를 입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뮤탈리스트 싸움에서는 또 예, 홍진호 선수가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누적이 된다는 것입니까? 자, 조금 가스를 시작하는 박성준. 아, 뮤탈리스트의 양이 조금 모자란다 싶으면은 뮤탈리스트로 견제하기도 좀 답답해질 수 있어요. 자, 갑니다. 네. 그런 와중에 홍진호 선수는 예. 네, 보다 공격적인 플레이로 확실히 격차를 좀 벌이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홍진호 선수가 지금 많지 않은 병력 예, 가지고 공격을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소모자면 내가 이긴다라는 생각이에요. 예. 뮤탈리스트 예, 스쿼지 소비하고 뮤탈리스트 들어가는 것은 예. 뮤탈리스트 양에서 내가 확실히 앞서가겠다라는 홍진호 선수의 보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뮤탈리스트 숫자 차이가 납니다. 예, 차이 나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옆에서 홍진호 선수의 스쿼! 뮤탈리스트 자! 예, 다쳐도 내가 남는다! 예, 헤이지 지금 살아나갔죠? 제스예요, 셋! 하나 봐주, 둘 봐주, 제스다! 굉장히 아픈 뮤탈리스트 한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소스로 해주면 뮤탈리스트 살립니다! 또 수원이 됐어요! 헤이지! 헤이지는 지금은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데미지입니다. 박성준 선수 본진 안에서 또 드론을 네. 앞마당으로 빼는 동안에 자원 채취 못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예. 앞마당 드론 그저 많은 거 완전히 많은 것도 아니에요. 결정타라고 볼 것까지는 없지만 네. 예, 결정타 직전에 나가는 공격 네. 예, 예,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데미지였습니다. 자, 이제는 데미지. 예. 홍진호 선수가 뮤탈리스트 8마리 10마리 예, 이 정도 보유하고 나머지 라바드는 스커지로 돌리면서 대공격을 한번 들어갈지 그것은 예 박성준 선수에게 결정타 예 신원타로 받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박성준 선수가 뮤탈리스트를 모으지 못하도록 꾸준하게 스커지로 상대방의 뮤탈리스트를 제거해주는 이런 테러 굉장히 뭐 안정적으로도 보이고요. 예, 그러는 와중에 이제 뮤탈리스트 한타로 완벽하게 끝내버리려고 하는 예, 홍진호 선수의 생각입니다. 자, 처음에는 그 차이가 적었습니다만 그 두 선은 만나지 않고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뮤탈리스트가 하나하나가 도주와 막성준 선수 컨트롤로 방어. 하지만 여전히 뮤탈리스트는 셋. 홍진호 선수는 많아요. 네, 네. 많아요. 자, 저 스쿼지 하나 소비가 되는 타이밍에 이러면 공격이 시작될 수 있죠. 차이가 성공합니다. 예. 자, 홍진호 선수가 앞마당에 드론이 붙은 상황은 박성준 네. 선수도 상당히 괜찮은데 홍진호 선수가 오히려 좀 더 가난한데 어쨌든 공중군이 많은 쪽이 이기는 거거든요. 네. 간단히
예. 아, 박성준 선수가 자신의 생각보다 뮤탈스의 양을 좀 많이 늘리지 않고 스쿼지를 좀 뽑은 것을 보니까 역시 이제 남는 뭐 자원을 저글링으로 돌렸구나라는 판단을 예.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앞마당 쪽에다가 또 펑크 콜로니를 늘리는 그런 또 안정적인 모습을 예, 홍준호 선수가 보이죠? 그렇죠. 펑크 셋입니다. 펑크 셋. 네. 그런 이프 쪽까지 커버할 수 있는 펑크 셋. 예. 공중 유닛은 스쿼지로 방어하면서 저글링으로 뭐 카운터 어택을 노릴 생각조차 하지 말라라 홍준호 선수의 생각이에요. 측면. 지금은 오버드를 네. 잡으면서 상대방의 공중군이 지원을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예, 예, 홍준호 선수가 미리 배치를 시켜놓은 거고요. 올 것이 1라운드 하면서 다 그런데 컨트롤 다시 한 번. 아, 지금 이 싸움은 좀 아닙니다. 네. 예, 지금 이 싸움은 예, 적당히 드론 잡아주면서 빠져주는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상대는 박성준입니다. 싸움에 일각에 있는 박성준. 네. 하지만 차이는 에 이렇게 또 나나요? 어, 예. 홍준호 선수입니다.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예. 홍준호 선수가 결정타 직전에 날아가는 공격이었다고 말씀드린 그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추락한 데미지를 주지 못하고 있어요. 예. 뭐 뮤탈리스크를 스쿼지로 잡아내는 그런 플레이는 분명히 에, 좋았습니다만 본진과 멀티 들어온 상황은. 드론 상황은 박성준 선수가 좋거든요. 네. 어, 드론을 줄이면서까지 공중을. 예. 자, 그런데 이번에 도전해서 또 홍준호 선수가 소방관을 유도하면서 박성준 선수의 이거네요. 예. 스킬을 보내게. 선택 스킬을 보내게. 결정타. 예. 결정타를 알려야 되는 게 홍준호 선수고. 네, 네. 지금 만약에 이번 공격까지 아, 좀 좌절되게 된다면은 홍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빨간색이 터지는 겁니다. 해커의 양이라든가 드론의 양이라든가 박성준 선수가 오히려 지금은 홍준호 선수를 앞서고 있는 상태거든요. 얼굴 아픈데요? 네. 자, 홍준호 이게 예. 예. 홍준호 선수를 결정타를 알려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은 지금은 병력 예. 차이가 난다면 이제 자원 스쿼지로 또 나갔어요. 이거는 또 지금 이런 식으로 예, 되돌려 보내게 되면은 네, 홍준호 선수가 예, 아까와 같이 정말 예. 확실하게 압도하면서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렇죠.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예. 거죠. 예. 자, 박성준 선수는 도합 배터리가 4개가 됩니다. 그리고 게스트 채취를 3군데서 합니다. 예, 스쿼지 방어가 예. 계속 성공을 했어요. 예. 가난한 플레이에 예, 한계가 닥치고 있는 건가요? 예, 분명히 드론 숫자 줄이면서까지 공중군 생산에 주력을 하고 그 공중군이 박성준 선수의 공중군을 제압할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정말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박성준 선수의 꾸준한 드론 충원과 예, 홍준호 선수의 어떤 결정타 시기를 잡지 못하는 예, 그런 조금은 아니란 플레이에 의해서 지금 상황은 아까보다 훨씬 예. 더 박성준 선수가 할 만한 구도거든요. 한 지역 해처리도 폈겠다. 그리고 앞마당 지역에서 저글링 작업도 몰래 하고 있겠다. 네. 저 이거 예, 역전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저는 들긴 듭니다. 예. 이 순간에서 말한 결정타가 홍준호 선수에게 들어가는 거죠? 예. 그때 뭐 결정타는 아까 이거 이전의 공격에서 한번 들어갔어요. 완벽하게 해도 깔끔하게 끝내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네. 아까는 이 위치에 뭐 아, 방어타워가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또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다가 아, 예, 예. 홍준호 선수에게서 무서워할 병력은 공중병력이 다다라는 사실을 박성준 선수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네, 스쿼트도 주석적으로 쓰면서 네, 상대방의 부탄식을 줄여줄 수 있고요. 자, 그런데 한일 쪽이 위협에 자, 내주고 연결해서 아, 네, 여기 내주고 홍준호 선수 네. 부족이 있죠? 이건 살을 내주고 뼈를 치는 거거든요, 정말. 예. 자, 일단 오버롤을 잡고 여전히 없는 박성준 선수입니다. 예, 오버롤을 잡아도 괜찮죠. 상대방의 병력, 공중병력의 공백기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자, 박성준 선수 차를 내주고 있습니다. 박성준! 아, 근데 뭐 뼈를 치고자 네. 내려갔던 것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뼈를 부러뜨리지 못했어요. 예. 자, 하지만 밑을 걸쳐 박성준 선수 지금 에이치가 차고 있어요. 자, 에이처리 오! 에이처리! 아, 깨졌어! 깨졌습니다! 스틸 남았습니다, 스틸! 아, 정글링 좀 올라갔는데! 아, 예! 올라가요! 막았습니다, 박성준! 자, 홍준호 선수 결정타가 예. 아니죠. 지금은 홍준호 선수 약간 숨을 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 확장 지지 쪽으로 저글링 보내서 시선 뺏은 다음에
어쨌든 뮤탄스트로 상대방이 안마당이든 본진이든 드론 제거하려고 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스포우 콜로니가 있으니까 아. 한 타입이 접은 것 같고 예. 뒤잡다. 자 뽕무니를 해탈이 때리는 동안에 뽕무니를 잡으면은 여자 때리는 원인이 됐어요. 예. 역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한신경 멀티를 깨고 가야죠. 멈춰! 저지가! 허공이 잡혔네요. 너무 허공이 잡혔습니다. 예. 지금 이런 상태라면 지금 당장 공중군 싸움에서는 홍진호 선수가 박성준 선수를 압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 상황을 오히려 바꾸고 있습니다. 홍진호 선수 뭐 업그레이드는 전혀 안 눌러줬나요? 예. 다급한. 자, 안마라도 이동하는. 드론들을 잡았습니다. 홍진호 선수! 야, 저글링 보내면서 일단 뮤탄스가 그거 때리고 있으니까. 예, 역동으로 선수 플레이 했었는데요. 이번 격 공격이! 마무리가 두 번째 한쪽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완되면서 공격전 자 쓰리지 않습니다. 근데 색깔이 더 올라가 들어드는 거로 박성준이 이겼습니다. 박성준이 이겼습니다. 와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습니다. 박성준 선수 이거 역전하나요? 네 어이가 없네요. 와 네 자 홍준호 선수 그래 한쪽 날아갔는데 홍준호 선수 여기서 아 봤어요. 보고 있대. 박성준 보고 있습니다. 예, 저 지역을 예, 이 지역을 지키면 됩니다. 이 지역을 만약 저 지역을 지켜낸다면 지켜내는데 예. 성공하게 된다면 그래도 홍진호 선수 이 전투 결과는 어이가 없겠지만 그래도 경기를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를 못 지켜내고 파괴 당하고 예. 이전까지 입었었던 피해 예, 그 피해가 누적이 되는 상태라면 아 예. 그건 얘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오버. 예. 더블링은 또 5시 앞마당 쪽으로 지금 뛰어가고 있고 뮤탄스트를 오버로드 제거해주고 있고 홍준호 선수가 어느 곳을 방어를 해야 될지 약간 예 혼동될 수 있거든요. 자 박성준 선수 저글링 그런데 예 뮤탄스트 확인했으니까 박성준 선수 미드넷 보시죠. 본진이나 앞마당 쪽으로 갑니다. 앞마당 네, 가는 것이 당연하죠. 앞마당 뼈를 출발합니다. 박성준 선수 홍준호 선수 앞마당 어? 두 번째 그때까지 박성준 선수의 뮤탄스에 의해서 최소한 5시 앞마당 쪽으로 데미지를 입을 줄 알았었는데 네. 그거 결국 막아내고 또 저글링 보내놓고 자신의 앞마당 치는 뮤탄스도 거의 네, 다 잡아내는 이런 성과를 거뒀네요. 그런데 업그레이드 차이 납니다.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 자, 업그레이드 차이 나는데 홍준호 선수가 와, 자, 선수. 5시 앞마당 지켰죠? 선수. 네. 선수 진짜 멋진 경기하네요. 네. 이 지역이 깨지면, 박필이 홍진호 선수가 이 지역 잡습니다. 박필이 잡습니다. 자, 박성준 선수 지금 적당히 나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지역이 깨진다면은, 예. 이 미탈리스크를 걷어낸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이 갖는 빛이죠. 예, 홍진호 선수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자, 예. 예. 저조입니다. 안 깨지고, 예. 안 깨지고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깨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체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성준 10kg 현재 2월이 오는 상황 막아 햄스트링이 박성준 선수 스웨터링 깨끗합니다. 상황 또다시의 역전 역전을 받아버린 도도도 와 참 예 저 그 전에 명인들 기가 막히죠? 예. 어느덧 홍진호 선수는 또 그새 그 가난한 살림에 꾸역꾸역 이렇게 뮤탄스를 모아서 이제는 홍진호 선수가 예. 가난한 상태가 아니에요. 보라빛이 예.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자 박성준 하지만 아까도 그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켰거든요. 네 그렇죠. 공중군 전투에서 박성준 선수가 이기는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예 경기 중반 정도까지
진이 붙죠? 예. 진이 붙는 겁니다. 예. 뮤탄스에서, 뮤탄스 양에서 확실하게 앞서간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아, 예. 예. 상대방이 타워가 있든, 스터디가 있든, 일단 밀고 들어서, 밀고 들어가서 밀어붙여서, 이렇게 데미지를 누적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는 동안에 홈즈 선수 다섯 점 앞마당에서, 예. 타워에서 수급이 되고 있고 말이죠. 박성준 방관! 박성준 방관! 볼스박성준 상황! 뮤탈스 양에서 확실히 좀 차이가 납니다. 자, 들어 찍어주고 있는 홍준호. 드론 데미지 그리고 여러 가지 뮤탈스 공중격 데미지. 아, 올라왔지 못해요. 장악입니다. 앞마당계 동위 장악. 피지 박성준 두 선수의 전투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전투력! 극강이래요! 전투력 극강! 자, 홍준호 선수의 표정을 보시죠. 지지 않았다! 하박찬 승부했다! 박성준 선수! 하박찬 조금만 더! 다시 이길 수 있다는 데라가 아쉬워! 자, 두 선수 역시 홍준호 역시 박성준은 괜히 상황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두 선수였습니다. 홍준호 선수 승리! 참, 예. 그 수많은 저구전을 봤습니다만, 또 한 번 눈을 닦게 만드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 경기, 역대 저그대 저구전 중, 제일 멋진 경기 중 하나가 또, 예. 예.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치고받는 난전, 그리고 예상을 뒤엎는 결과, 예. 예. 계속 나오면서 또 이제, 예. 순간적인 두 선수의 전투력이나 컨트롤, 예. 볼거리 참 많았고, 예, 이번 경기 아주 멋진 경기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홍진호 선수 분명히 박성준 선수의 공중구를 많이 잡아내면서 분위기가 많이 좋았어요. 그래서 네. 아, 이거 홍진호의 무난한 승리로 가겠구나 했었는데 박성준의 드론 선택, 예, 그러니까 좋았던 경기 운영 이걸로 인해서 박성준 선수가 예, 의외로 강한 뒷심을 발휘했죠. 네. 그래서 전투 상황에서 홍진호 선수를 제압하면서 이거 박성준, 예, 이거 역전아, 어이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역시 홍진호 선수, 순간순간 노련함과, 예, 끝까지 슬라이딩 상태로 계속 공격을 퍼붓는 뮤탈리스트의 예. 컨트롤로, 예, 경기를 승리로 따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저그 유저라면은 저렇게 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네. 별로 들게 만드는 경기였습니다. 자, 홍진호 선수가, 1세트를 이겼고요. 이제 2세트 홍진호 선수가 마저 가져가면, 1라운드에서 3위를 차지한 홍진호 선수가 2라운드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 경기는 잠시 후에 여러분 찾아갑니다.